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되면은 전량 차액 실현을 아주 좋은 자리에 잘한 거예요. 22,000원 위에서 차액 실현 잘했고, 요 정도 21,500원, 300원 여기서 재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1,300원, 350원이 15.78이에요. 그래서 21,350원까지 좀 내려와 줘라. 350원까지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2점 신규 추가 재편입 기준에 2.5% 편입 내려와 줘라.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두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향된 목표 주가 24,000원의 기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재차 발송을 합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인 거예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제 영상을 이제 막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막 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듣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을 듣고 나서 어디서 다시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늦잖아요. 벌써 이미. 예? 우리는 벌써 이미 15.99%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놨으니까 1조 이상짜리. 그죠? 그렇게 해놨으니까 장중에 대밀리고 다시 움직이면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재차 매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 놓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왔었나요, 순간?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보는 걸로 기준을 잡고 이렇게 잠시만요. 아, 차익 실현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 됐네요. 잘 됐고, 차익 실현을 딱 잘라내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350원에 비중은 지금 없는 상태고,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한거 24,000원 그대로 냅두고, 프로램은 더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땡큐하죠. 그렇게 하고, 손절은, 추후 설정.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앤드 손절 가격 포트폴리오 평균 단가는 일단 1차, 2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부 리그가 되겠죠. 이제 14일에 두 번째 14일 두 번째 재편입 단가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습니다. 일단은 현실성을 가져간다면 지금 편입하시고, 그리고 분할 매수해서 21,300원 맞춘다 생각하시면 되죠. 더 밀린다면. 더 밀려서 손실이 날까봐, 너무 높은 가격에 잡아서 손실이 날까봐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21,500원 기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 밀리면은 이제 2차 편입해서 21,350원의 평균 낙가 맞추면 되잖아요. 우리가 원칙을 깨트리면 안 되겠는데, 어찌됐건 15.99%라는 거는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이고, 그럼 평균 낙가가 그 가격에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서 위로도 안 따라붙더라도, 여기서 사서 위로는 더안 따라붙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리면 두번 편입해서 21,350원의 평균 낙가를 맞추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으면 되겠죠. 요거는 기회죠. 제가 판단할 땐 기회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쪽을 기준을 잡았고, 지금 44만 주의 편입 설정 범위가, 프로그램에서 44만 주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상장 주식사가 6,570만 주니까, 44만 주면은 마감 때까지 더 들어온다고 치면 1% 이상의 흐름, 기준을 더 가져갈 수도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을 잘라드릴 때에도, 매직 계산기 제가 올릴게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을 잘라드릴 때에도, 프로그램 쪽 매수 감안해서 이제 뭐, 사실 들으시는 분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아, 더 사야 될까? 다시 사야 될까? 에휴, 일단 어제 사놨는데 오늘 새로 가입하신 분도 오늘 뭐못 사신 부분도 있겠지만은, 수급 봅시다. 많이 밀렸는데 차익 실현도 만들어 봅시다. 그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결과적으로는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고, 그죠? VA 발동 이후에 추가 편입을 잡은 거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2분의 1 지점까지 밀릴 때 기준, 그리고 요 부분은 아까 분명히 초록 색깔로 이렇게 쳐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요 부분 21,600원, 500원까지는 차익 실현하신 분들 개별 매매 기준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조건은 50만 주도 아니고 딱 40만 주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40만 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준에서 설정이 된 거고, 그리고 뭐 5%까지 무슨 뭐 마지노선 필요도 없는 거고, 다 정리가 된 거고, 일단은. 이렇게 됐으면 평균 얼마? 22,400원의 차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은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차분하게 대처를 해서 기준을 잡는다면 얼마든지 지금 뭐 이제 10시 19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이러한 종목군에서 수익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못 잡아가겠어요? 얼마든지 수익 잡아갈 수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 재편입 설정 범위를 잡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문자 매매 사인을 다 드렸기 때문에 편입 설정으로 대처하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10시 19분 기준이고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기준이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재편입 설정 범위가 무난하다. 그렇게 해서 영상은 이제 두 개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요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만 이제 프로그램 쪽에 월등하게도 들어오면서 성공흐름이 형성이 된다면, 아, 그렇다면 뭐 땡큐한 거죠. 땡큐한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들 보시고,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짧게 올려드릴 테니까, 차트 부분은 뭐 어이 뭐 수급 좋습니다. 문자는 이미 다 나갔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다 설정을 해드렸고, 자, 현대로템 대박 나셨죠, 이제? 그래서, 아, 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어제 정중앙 선생님하고 진주 선생님 포트폴리오 영상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올려드리세요. VIP방, VVIP방에 다시 올려드리고, 혹시 못 들으셨을 수 있으니, 진주 선생님 연락드리시고, 정중앙 선생님 연락드려가지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새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제 녹화한 건데 못 들으셨으면 오늘 들으십시오. 올려드리세요. 응? 대답 좀 해주시고,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현대 로템도 매수사인 나갈 겁니다. 이건 뭐 오늘 뭐 축제 분위기인데, 예? 오늘 축제 분위기, 병원 가는 날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제일 좋은데. 어제 차트가 분명히 있을 건데,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차트도 한번 보고요, 우리가. 요 기준이 고가가, 종가가, 고가가 18,150원. 18,150원이 고가였어요. 그리고 요 몸통의 기준이 이제 이 시초가가 되겠죠? 16,380원. 이게 뭐 눈에 보여지는 그 흐름이니까 편안편안하게 대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땡큐 땡큐 하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무난히 잡으실 수 있었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 크로스까지, 그 다음에 영선 돌파의 기준, 그리고 꺾임, 전부 다 어느 것 하나 비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월등하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 부분을 드릴 거예요. 주봉에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수급 범위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와 주면, 아, 지금 이게 주봉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주봉이고, 수급 범위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 무난할 건데,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13일자 차트에 이렇게 올려 드렸어요. 일봉, 그리고 주봉, 이게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주봉부터 보시면, 주봉,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기준에서 요걸 빼놓고 요렇게, 주봉의 크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 주봉의 크기, 줄세 개를 거드렸는데 전일 그 가격대 기준 18,180원이
18,138원. 그 라인에 딱 부딪혀 있었단 말이에요. 전일 주봉이. 전일 주봉이. 그죠? 여기 딱 부딪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 행복하지 않아요? 전 무지하게 행복한데. 저는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대로템도 지금 떠 있어요. 늦었지만은 우리 어차피 주력으로 설정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기준점이고 편입 설정을 잡아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기준을 올려 드립니다. 일본 기준을. 아 이거 뭐 너무 좋네요. 오늘은 뭐 또 신규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그러시고 행복함이 그냥 뭐 하늘을 찌르는 일봉 보겠습니다. 어제 주봉에 똑같은 줄에 위치였고 일봉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봉은 그래서 일봉이 어제 도지 양상이 나서 요 부분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봉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4월부터 땡겨 놔 드렸단 말이에요. 거래 수반 범위 3월 거래까지 안 보더라도 4월 거래가 더 터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월등해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12,000원 위로 이제 따라붙는 거에 기준은 제한적으로 아까 그래 애경케미칼 질문 주셨는데 22,000원 공방이었죠. 수급이 일단 더 늘어났어요. 그죠? 유지 가능하시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재편입 대성공 연락드려가지고 꼭 드려야 돼요. 영상 잘라놓은 거니까. 그리고 어제 기준에 이 영상 이 기준을 요 거래량 부분은 무조건 넘겨줘야 된다의 기준을 설정했어요. 잠시만요. 일봉에 4월부터니까 더 멀리 잘라야 되죠. 재편입들 또 신규 편입들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편입 신규 편입 이게 윤정도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땡큐 하죠. 이게 윤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자락에 그 저점 부분 요자락에 그 요때 여기다가 줄을 걸었는데 12,000원 정도 수준의 줄을 거드렸어요. 그리고 이쪽은 400만 주 기준. 야 매일매일이 오늘만 같아라. 주력주는 뭐 따뜻하게 잘 가고 있고 이 상태에서 17,000원의 기준에 또 18,150원 그리고 17,000원 이렇게 올려놔 드렸거든요. 어제 개별된 목표 주가를 좀 설정해서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1시 기준에는 힘들었고 야간 방송에는 원고가 많아서 제가 안 갚고 나갔고 또 그 생각도 했죠. 우리 기준의 주력주 뭐 편입한 공략주를 계속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오픈해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요날에 요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그죠? 그 목표 주가는 딱 넘긴 거예요. 그려볼까요? 요 기준에서 목표 주가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되겠죠. 요 높이의 목표 주가는 결국은 다 올려놨다라는 기준이 돼요. 꼬리까지 해서 넘어갔지 뭐. 그잖아요. 요 기준의 목표 주가가 이 꼬리까지 감안했을 때 그 이상으로 넘어갔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우습지 않죠. 이제는 보실 때. 야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이 터져주고 이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리고 이제는 갭에 대한 높이가 여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 높이만큼의 흐름 조금 제한적이긴 하죠. 이게 그런데 보수적인 관점인 거고 공격적인 관점에서는 저 밑바닥까지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이구 이게 얘를 빼놨어도 이게 잡히는구나 그냥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요 거래량 부분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갭에 대한 높이 부분 그래서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사실 요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실질적인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잖아요. 요 라인에서의 요 기준의 설정 범위 아닙니까? 요 갭에 대한. 요 갭에 대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거 뭐 글로벌 시장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목표주가 설정된 부분에 대한 교육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공격적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까지의 목표주가를 다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윤정두가 제한적으로 올려놔 드린 거예요. 얼마예요? 24,000원이 목표주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24,000원, 24,000원. 갭 목표주가 급진갭입니다. 이 기준을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수익을 창출해 내실 수 있도록 외부에 계신 분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영선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크로스가 여기서 나왔고 거래가 여기서 터졌고 이 거래 대금이 오늘 뭐 충분하고 주간 단위 거래 대금 충분하고 지금 시간 뭐 10시 좀 넘은 수준뿐이 되지 않고 요거 앞부분에 글씨 추가적으로 넣어서 올려주셔야겠어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렇게 해서 일봉, 주봉, 월봉의 기준까지. 아, 뭐 훌륭합니다. 월봉의 높이 목표주가 어떻게 잡을까요? 뭐 어떻게 잡아요? 그냥 그대로 잡으면 되지. 지난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서 상승장학 확인형의 중립 범위의 기준,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 거래대금 부분. 지금 앞전에 거래대금 수준을 넘길 수 있다의 기준이 되잖아요. 지금 50일만 줍니다. 50일만 줘요. 선생님, 지금도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요. 싫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사고 계시다. 이제 와서 저 회의 들어갔다 왔어요. 그럼 다음을 계약하십시오. 약속은 지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도저히 이제 뭐, 수급이 원체 좋아서 도저히 저희까지 내려올 상황이 아닌 것 같기에, 예? 19.55까지, 15.99까지. 그래서 두번 분할 매수하면은 그러면은 편법인 거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 변칙을 그렇게 써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써야지, 이번에.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점이 명확하잖아요. 13,800원. 기준점이 명확하잖아요. 안 들어간다. 15.99 이상은 시가총액 1조짜리. 이게 갭입니다. 그죠? 이 갭의 급진갭의 월봉상의 목표주가는 얼마가 돼요? 13,800원에서 4,000원 빼주면은 14,000원이라고 잡고 4,000원 빼주면 24,000원. 똑같네. 24,000원. 그걸 이제 공격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의 기준은 별도로 계산 방식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은 거래대금이 주가가 상단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래대금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월봉. 그리고 오늘 뭐 편입의 기준 잡을 게 많은데, 야, 지금 시간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데, 제 편입을 21,500원에 잘 들어갔고, 뭐 엄청난 수익이죠. 죄송합니다.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그리고, 요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다운 씨가 이거 고칠 수 있으면 이거 고쳐주세요. 14일 걸로. 그리고 여기도 386%, 그다음 수익률도 한번 다 바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 수익률 부분 머티리얼즈가 포함되게끔 어제 뭐 어제 원고에 머티리얼즈가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조 이상짜리 애경 케미칼 머티리얼즈 다 넣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애경 케미칼 머티리얼즈 누적 수익 종목으로 포함 1조 넘겼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녹화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예? 이수 페타시스 때도 마찬가지고 VIP방에서 저 계좌번호 주세요 하신 분도 계셔. 나 VVIP로 바로 넘어가서 나도 수익 동참해서 그냥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자. 그래놓고 뭐 VIP나 똑같지 않나? VIP방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실 정도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VIP방에서는 내가 매매가 원활하시다 하시는 분들. VVIP방은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워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요즘에 최근에 신규 가입자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분들께서 현대로템이고 거래가 터져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많이 밀렸어요. 걱정 없습니다. 주력으로 이제 가져가시고 만에 하나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하는데 현금이 없다면 그때 말씀을 주시면 전략 잡아드릴 거고 고수준.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를 주력주에 넣어놨어요. 시가총액 1조 미만일 때. 그리고 오늘의 기준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19,200원. 실합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19,000원에서부터요. 실화에 실화. 실화. 저런 수익 범위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차익 실현도 분명히 라이브 방송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을 월등하게 잘 잡아드렸단 말이죠. 그 기준에 부합하게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니까 제 편입까지 되잖아요. 에코프로 정말 죄송한데 문자 못 나갔어요 지금. 오늘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문자 못 나갔는데 에코프로 방안에서는 차익 실현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차익 실현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응? 고란초소 차익 실현 절반했는데 어제 매도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셨는데 오늘 매도 기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직 오전장이니까 변동 확인해서 대처하면 되고요. 에코프로 이렇게 차익 실현하셨잖아요.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문자가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갔을 때가 이제 22,500원, 22,200원. 요 위에서도 21,400원, 22,400원, 22,000원. 그러니까 평균 22,200원 또 혹은 22,400원에 차익 실현하셨잖아요. 푸른희망 선생님, 옥돌정 선생님, 또 그 위에 인천동구 선생님, 레이크 머티리얼즈 케빈 선생님. 전부 몇 차례씩. 그러니까 22,400원, 500원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 22,300원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재편입의 기준을 21,500원에 잡으셔서 지금 또 수익 내시고 눈누난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에요. 이게 문자는 오늘 19,200원에 나가야 될 부분이 늦어가지고 갈등 무지하게 하다가 왜 갈등하는지 그리고 쫓아붙을 때 왜 2만원에 그러면 쫓아붙어서 살 수 있는지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차 목표 주가 2만원이었죠. 그 다음 2차가 22,000원. 그럼 얼마에 샀어요? 18,100원 평균 단가고 11시 48분에 나간 문자는 17,880원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13일의 기준이 아니라 12일부터 매수가 나왔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문자가 안 나갔을 뿐이지 일부러 차별화를 두는 게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 똑같아요. 18만원에 매수에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8만원에 매매를 하시고 18만원 미만에서는요. 그 18만원 미만에서는 1조 미만이라 어차피 문자 안 나가요. 응? 교육만 해드리고 여기 로키 선생님도 이수 다시 갑니다. 익절하고 재편했습니다. 이게 6월 8일이란 말이에요. 6월 7일날 18만원 넘길 때 매수인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6월 7일날 남들은 8만원에서 18만원 왔다고 이거 정신 나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종도를. 근데 윤종도는 매수를 드려요.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라이브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종목 검색기 활용을 안 하세요? 나는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종목 검색기를 오늘 10시까지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군들 다 설정 잡아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밑에 있는 거 1조 이하짜리 필요 없어. 윤정부 필요 없어. 이수학이 1조 미만이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지금 이제 진입 설정 범위가 여기로 나와 있어요. 여기로. 요거 캡처해 주세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
이수화학 부분을 이거를 시가 37,650원에 진입한 거에 캡처해주세요. 요 한 장이면 돼요, 이수화학.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캡처한 게 여러 개가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이수화학 상한가 들어가는 거 확인해서 상한가에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의 기준에서 이스페타시스도 이제 그 뜨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응? 근데 떴다 들었다 계속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얘는 주력으로 지금 포트에 넣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애교 케미칼도 오늘 굉장히 일찍 났어. 아이고, 애견 케미칼 좀 미치겠네, 진짜. 에? 애견 케미칼, 요즘에 라이브 방송 글 올라오는 거 캡처 안 하시는데, 라이브 방송 글 올라오는 거 캡처하세요. 그러니까 원고 준비하는 쪽이 정신 없으시면은 부탁하세요. 김 이사님한테 얘기해서 부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김 이사님이 조절을 해서 뭐 다운샷하고 다 해서 같이 캡처를 해주시고, 오늘 캡처하세요. 그래서 에코프로 절반 착신 했습니다.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기준. 응? 또 애견 케미칼 어떻게 할까요? 기준. 우리 애견 케미칼 어떻게 한다 그랬어? 두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 두 번째 영상 보면은 애견 케미칼 21,100원에 매수한다라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캡처해 주시고, 두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 녹화하는 화면에 애견 케미칼 21,100원에 편입합니다. 화면 캡처해 주시고, 영상도 짧게라도 좀 잘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애견 케미칼도 이 재진입 요 부분 잘라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온 거는 한 장씩만 갖고 옵니다. 애견 케미칼 한 장, 10시 거에서, 그 다음에 이수화학 한 장, 그리고 현대 로템, 현대 로템 한 장, 재진입의 기준이 얼마예요? 32,150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10시 거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러면 이수화학, 애견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세 개만 합시다. 복잡하니까 이세 개만. 응? 세 개만. 그래서 뭐 어떤 거 매수사인요? 애견 케미칼. 아니, 그러니까 케빈 선생님은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편입이 되신 거고,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성공했어요 하셨고, 응? 성공하셨어요 하셨고, 루닛은 멈춰 계세요. 내가 현금이 도저히 없어요 하시면 모를까 멈춰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대 로템이 거래 터져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매수인을 드릴 건데, 250만 주 11시에 기준이면은 오늘 기준에 최소 500만 주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300만 주 넘기죠, 앞에 고점은. 그래서 제발 좀 부탁인데, 제가 왜 부탁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벤트 할때 빠르게 합류하셔서 수익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